네, 오늘은 제목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제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방교회로. 예.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방교회 신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는 과연 이웃이 누구냐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누군가 율법사라는 한 젊은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를 해요. 하셔요. 결국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가 있었던 교회, 지방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제가 들은 얘기, 뭐본 얘기 보면은 남편이 지방교회 있고 아내는 지방교회 함께 있다가 지방교회의 모순, 잘못된 것, 아닌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성교회 생활하든 아니면 다른 교회 생활하든 이렇게 거기서 함께하지 않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엄청 구박구박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또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아내는 지방교회에 굉장히 열심인데 남편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세월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면 그런 수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일반 기성교회에서 현재 한국 정통교회에서 대단위 그 대교단에서 거의가 이단으로 정결했잖아요. 판단을 했잖아요.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뭐 이번에도 뭐 통합층인가 어디에서 한두 노인가 어디에서 청혼을 했다고 하던데 그거 통과되기 어려워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 속에는요, 이단성이 있잖아요. 이러한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마음이 넓지 않고 아주 배타적이고 그런 교만한,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를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란 남편과 아내가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분명히 이거는 내가 믿어서는 안될 신앙이다라고 할 때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거는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이단이구나. 이거 정말 잘못됐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남편이 아내든 나는 그 교회 못 다니게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내가 그런 경우, 남편이 그런 경우.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롭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고 있다고요. 그럼 과연 함께 생활하는 부부는 행복할까? 그것도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 자체가 거의 어렵다는 거지.
거기서 뭔가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예? 근데 그 누린다는 것도 깊이 분석을 해보면 참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어떤 케이스라냐면 부모와 자녀. 내가 아는 어머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90이 넘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많아요. 자녀들이 많은데 지방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같이. 아니 그건 어머니가 다 자녀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예. 근데 이분이 지방교회 먼저 깨닫고 이게 옳은 거다. 옳은 교회다라고 하고 우르르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또 먼저 알았어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나와니까 자녀들 안 따라 나오는 거죠. 예? 그 어머니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살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애들을 만나면은 입으로는 그냥 지식이, 성경 지식이 그냥 잘잘잘잘잘잘잘 소리가 항상 했어요, 저한테. 근데 하나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고 성경에 주님에 대한 실제도 없고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항상 손을 씻는 그런 그 습관이 유전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런 유전 전통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유전은 잘 지켰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계명을 범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계명, 십계명이 있잖아요.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이제 계명에 더 부과된 계명들이에요. 죽으리라. 이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렇게 좀 내가 드리지 못하고 유익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공경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유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지방교회에서 제가 들리는 많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게 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한 몸의 건축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한다면은 내가 남편을 소홀히 한들 그게 무슨 큰 문제냐? 하나님의 경륜이 왜 중요하지? 몸의 건축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을 어겨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하고 딱 매치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에게 참잘 예언했다나. 그래서 외식하는 자,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마음 멀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예리한 말씀이냐고요. 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다. 뭐 한 몸의 건축을 위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너네들이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워치만 위트니슬리 위트니슬리 특히 경륜을 위한다 이거지. 이런 것 가지고 몸을 건축한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몸을 어떻게 건축해요? 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무슨 몸을 건축해? 아이 우주적인 몸이잖아요. 지체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 지체인데 동서고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동서고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체인데 한 몸을 어떻게 내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섞는다는 거예요? 모든 수백만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을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다 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을 봅시다. 요거 한두 구절 볼게요.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 속에 장로의 자격 중에는 4절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죠? 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장로예요. 이렇게 못하면 장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괄호하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아니 자기 가정이 엉망인데 자기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자기 아내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아. 항상 찌그락찌그락해.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몸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 아니라도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묻고 싶은데 예? 자기 가정도 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큰 하나님의 왕국이지 교회는 그때 몸을 돌아볼 수 있겠냐고. 아니 공자라는 분도 그게 성경에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공자라는 선생의 가르침 대학에 이런 말 있다고. 수신제가 치국평천.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 사람도 그러니까 공자도 알아주잖아요. 온 세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가르침은 시작이 성경 물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거는 인간 중에서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의 말이고 다 똑같이 말하는 공통적인 거야. 뭐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데. 다음에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로서.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이루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면. 물론 이게 원래는 과부부 얘기예요. 과부 얘기예요. 어떤 과부에게 2절,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기 친족을 이건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아내를 갈굽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세운다는 미명 아래 남편을 갖다가 박대합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파악하기로는
워치만 위트니스 교리 자체가 문제가 크죠. 제대로 아시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단에 빠졌다, 광신자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제발 그런 데서 나와달라는 거죠. 그런 틀린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보편적. 가장 이웃이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족부터. 왜 아이들을 부모가 아이들 때 부모가 잘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냐고, 교회에다가 맡기려고 하냐고. 부모가 첫째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이거는 에베소서에도 있잖아요. 에베소 6장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자녀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부모들한테 먼저 다 얘기하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잘 자녀를 또 노엽게 하지 말라고 등등. 부모에게 양육을,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교훈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훈련만 보내면 된다, 무조건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면 우리 아이가 잘 되겠지, 이런 헛된 꿈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지방교회에 있는 성들에게는 보약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적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어서 유익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에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돼요, 자녀들을. 그러려면은 그곳에 계시면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나오면 좋아요. 제가 먼저 나와서 권하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 아니 오늘 제가 저 원로목사 총연합회 거기 간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거야.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 저 좀 크게, 사람만 크게. 예, 네, 저 박수 치는 것이 제 저예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예, 네, 예, 네, 거기, 그게 접니다. 네, 자, 아, 네, 내리셔도 됩니다, 사진을. 자, 그렇다면은 저는 저런 데에 가서 제가 원로목사, 우리나라 사단법인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의 제가 상임회장이에요. 제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빠지려고 하는 형태지. 에? 아니 이 말씀을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저기 임원 중에도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참여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 그렇지만은 다 아셔요. 아실만한 중심되는 분들은 제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에. 그래서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많은 활동이 아니에요, 밖에. 제 1차가 뭐냐면 제 가족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가족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랑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제 자신부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뭐 다른 많은 가정보다 뛰어나다라든가 훌륭하다든가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은 감사는 있어요. 이것이 여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 제 자신의 능력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전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저기 아드님부터 시작해서 손녀들까지 좀 이렇게 독자들,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좀 찬양들을 좀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배 전에 약간 그 연습하라는 걸 듣더니 제가 몇 곡을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기가 죽어서 제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중요한 건그 마음의 깊은 사랑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 길이냐? 그러면 예? 사랑인데요. 사랑은 그저 한마디로 사랑한다. 그냥 아이들 귀엽다고 그냥 뽀뽀나고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 예.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13장에 말을 잘 해놨어요. 첫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자녀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자녀를 향해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그냥 사랑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되게 짜증내죠. 그리고 책망하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 있어요. 낙심할까 염려한다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엄하게 책망을 해요. 이런 것이 잠언서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언제 어느 시점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할지 이런 것다 지혜에 속해서 정말 주 안에서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찬송가, 복음성가 혹은 노래 이것을 한 7, 80곡을 작사 작곡한 것 같아요. 작사 작곡 한 40곡 이상 했을 거고 제가 기억이 안 나. 한 50곡 이상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작사 작곡한 거 작곡. 작사는 쉬운데 작곡까지는 어려워요. 네?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한게 우리 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손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 네? 예, 그때는 다은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때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됐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지은 거지. 예,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우리 아들 목사님 계신데, 예,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있어갖고, 우리 아들 목사님도 그때는 좀 아버지 속을 썩였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속 썩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작은 일인데도 제가 사역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사역을 못할 것 같더라.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때 지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은 찬양이 있고, 근데 그때 두 개를 지었는데, 이제 그 하나는, 예, 지금 아들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예, 이제 우리 손녀들한테 할머니가 아기 때,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많이 불러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들은 뭐 기억을 못하겠죠. 근데 나중에 아들이 좀 속을 썩일 때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이게 가사를 쓰는데 그때 어릴 때 아이를 안고 불러줬던 자장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다 곡을 붙였지. 그래서 한 어쨌든 두세 개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첫째는 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손녀들을 위한다고 해서 손녀라고 말하기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향했다고 향한 노래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놈이라고만 노래를 짓기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그 노래가 많이 퍼져서 지금은 지방교회 성들도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나중에 유동근 형제가 졌다라는 걸안 다음부터는 덜 부른다고 하더라고. 좀 부르세요. 뭘 그렇게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하얀 쪽배 이런 노래가 누가 졌다? 누가 졌죠? 예? 이은상인가 누구야? 박뭐 누군가? 아니 작곡가든 작사가든 그게 누가 지었든 좋은 찬송 같으면 좋은 노래 같으면 부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노래는 작사 작곡을 해서 나갔으면 이제부터는 작사자의 것도 아니고 작곡가의 것도 아니고 부르는 자들의 것이거든요. 전혀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 찬송 제 것을 가려서 부르려면 거기 부를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손을 거의 다 거쳤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보면서 찬송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좋은 찬송이니까 예? 부르세요. 예. 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의해서는 굉장히 좋은 찬송이에요. 좋은 노래니까. 그래서 먼저는 제가 손녀들을 위해서 지은 찬송, 제 작사 작곡을 한 것부터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불러볼게요, 먼저. 잘못 부를 수도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아름다운 꽃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주 안에서 잘 자라 주님의 자녀 되고 주를 위한 일꾼 되기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들이다. 어떤 꽃도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너희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내 사랑아, 내 손녀들아, 너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사랑스런 별이다. 가장 사랑스런 별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 너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
주님의 빛이 되고 우리들의 기쁨 되어서 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들이다. 어떤 꽃도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너희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내 사랑아 내 손녀들아 너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네, 여기다가 손주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자 중에는 손자 손녀 중에는 손자도 있잖아요. 외손자. 그래서 손주라고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손녀들 얘기고 제가 이걸 지은 다음에 약간의 뭘 얻었냐면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떤 자신감을? 아 내가 작사 작곡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그 뭐죠? 그 작사 작곡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할까요?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장가 이게 브람스 자장가인가요? 몇 장이죠? 네. 자, 사모님 나오세요. 이거는 사모님이 그 복음 성가 있어요? 네, 갖고 나오시고 네, 사모님이 이제 저도 곡을 알았지만은 목사님 아기 때 안고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것만 부른 건 아니에요. 다른 자장가도 불렀는데 이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 때에 예, 그거를 불렀습니다. 예. 아들은 같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이 그렇지. 제가 때니까. 자장가를요 그래요? 종류별로 다 불렀어요. 아, 나요? 아유. 오. 아 대단하네. 그니까. 1절은 1절은 하모니카로 하고 네. 1절 하모니카로 전주를 하고 그리고 1, 2, 3절 부르는 거예요. 2, 3절은 아니 1, 2, 3절을 그냥 아, 다시 부르고 네, 알겠습니다. 1절 하모니카
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바랄 게 없다. 주님만 사랑해 마음을 다하여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 이 세상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마이크 있어. 제가 자라올 때 생각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가까운 장로교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근데 새벽에 갔다 오셔 기도 갔다 오시면 아주 그 신선한 공기로 가득하신 어머니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뿐 아니라 저의 사형제가 있었거든요. 각 그 자녀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저희 작은 오빠도 말하더라고요. 새벽에 그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드님 목사님. 은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없을 때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사춘기 때 그때 당시 목사님 저 해외로 자주 나가셨는데 참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놓아서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분 그분을 너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외에는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부를 노래가 이제 그때 막 가장 어려울 때 예, 저희 나름대로는 참 아, 이게 끝인가 주님 이 섬길 수 있는 그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왜냐하면 예, 부모 마음은 그래요. 사생결단을 했어요 우리랑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 그래도 아들이 참 순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살아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났어요. 그때 썼던 아들이 썼던 편지가 이사 다니는 틈에 없어졌는데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하게 쓴 솔직하고 네. 귀하게 쓴 편지가 세 통이 있는데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께 둘째는 아버지께 셋째는 그 꼬여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했던 그 선배가 형이 하나 두 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누구 형께 이렇게 했던 예, 편지가 세 장인데요. 그때 저는 아주 하룻밤은 거의 뭐 잠을 잘 못 자고 눈물로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나와 딱 의자에 앉았는데 이 곡이 떠오르면서 이게 6절까지인데 이게 그냥
고치지도 않고 한 번에 쭉 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예, 세상에게 내어줄 사람만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들이라 이랬거든요. 어? 예. 그런데 진짜 그때 저희들이 원했던 그대로 진짜 주님의 일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모든 게 참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고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밖에는 할 게 없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함께 사춘기를 겪었던 그 형이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이 목사님이 그 찬송을 지으신 것을 맞아요. 불러드릴 때 맞아요. 두 분이서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부모의 눈물이 모두에게 다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세 절만 부를게요. 예, 저기 몇 절 몇 절이요? 1, 3, 5. 이 세상 유혹 우리 마음을 끌어도 난 구주 예수 사랑합니다. 좋은 것이 많아도 많은 친구 있어도 구주 예수에는 모두 헛되네. 예수 내 친구 너희를 위하리요. 예수 내 주 사랑하겠네. 장밋빛 유혹 떨치기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 내 맘 녹이네. 베드로를 바라본 인자하신 주님은 오늘 내 맘 만지니 감사한 없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주의 6절까지 부르십시오. 주님의 갈망. 주님의 갈망 우리 없는 것이니 우리의 일생 죽게 두리 우리 일생 투자에
지금 시간서부터는 우리 손주들, 손녀들 나오고 또 며느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드님이 찬양을,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갈수록 이 부모 맞아요 십계명. 근데 갈수록 이 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일까?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 존재가 귀하다면 당연히 부모가 어떠하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혹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족에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이것 또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네, 우리 손녀들 셋이 다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라고 하는데요. 감사함으로라고도 합니다.
이제 청취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일 어린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유다은이라고. 그리고 자기 바로 위에 언니하고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 아주 귀여운 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이름을 셋 다 줬어요. 지은이, 큰애가, 둘째가 정은이, 애는 다은. 마지막에 자기를. 네. 그리고 이제 예, 유병헌 담임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 네. 자기 아버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손녀가. 네. 제가 요새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하느라고 노래 안 한 지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 노래를, 오늘 제가 이제 할 노래는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역곡에서 했어요. 그때 어버이날 제가 한번 특송으로 했었는데 이 노래를 또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연습을 했는데 너무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예.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은 그 자들의 생명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에요. 증거. 예.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손들로 해서 이어진다. 내 믿음이 내 자손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맡은 책임이다, 의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더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뭐 저의 또래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제가 있던 지방교회 말이에요. 예, 자녀가 예, 아버지를 이어서 사역자가 된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다. 그거를 아실 거예요. 다 공인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더욱이 우리가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영,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예, 진리와 생명과 영이 나 아버지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영이 아니에요. 근데 예, 우리가 들으면 알잖아. 예? 그리고 그것이 벌써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항상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주의 영에 맞는가. 저는 40년 됐으니까 예? 누가 어떤 설교만 해도 어떤 목소리만 한 10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한 저에게 그것이 공감이 되고 참 어떻게 보면 합격이 된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인도하는 온누리 선교계의 성도들이 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잘 함께 나가는 걸 볼 때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중에 하나다.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 계절을 빌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청한 것은 이 외에도 찬양이든 뭐든 잘하는 게 많은데 이제 오늘 이렇게 흐름하고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서 또 옛날에 들은 것 중에서 좀 감명 깊게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물론 감명 깊죠. 부탁을 특별히 했습니다. 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Yeah.
이제 켜주시고요. 네, 다 끝났으니까요. 저희 가족 그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치면서 어쨌든 저희 지금 이제 한창 자라나는 우리 손녀들 이제 20살, 21살 한국 나이로 21살, 22살 예, 지금 20살, 21살 22살, 예, 22살 예. 예, 그런 나이인데 이제 지금 참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녀들 때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이게 참 저의 며느리로서 이렇게 지금 피아노를 친 그리고 이제 작은 손녀가 드럼을 쳤고 큰 손녀가 기타를 쳤고 저기 저 뭐죠 무슨 베이스 기타 베이스를 했고 저기 지금 피아노 를 친 저 며느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나와서 여기 나와서 그 이 저 저 안 보이네 여기에 예? 아 그래 여기 그럼 여기 수면 나와요? 아 그럼 전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아 1분만 그러면 일단 우리 며느님 이게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지방교회 섬기기 위해서 광주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한 1년 반 동안 내려가 산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아들도 딸도 다 광주로 내려가서 하나는 고려고등학교 하나는 우산중학교 다니다가 올라와서 이제 운명의 영락고등학교인들을 봉천동에 들어간 거예요. 아들은 딸은 이제 또 밀임여고라고 다른 데를 들어갔고 근데 어쨌든 거기 영락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거기 남녀공학이니까 만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귀어 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희경 사모가 있고 소리는 나가나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오늘은 그 우리 저기 며느님 나와 잠깐 조희경 사모 인사하시고 여기 나오셔 이쪽으로 나오셔서 안 될 것 같아? 얼굴만 보여줘. 저희 며느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마치는 기도는 우리 조희경 사모의 그러니까 아버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세 분 계신데 조철환 장로님이 참 저희 예배당 옮기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하고 이곳저곳 지방에도 세우고 이럴 때마다 지금 서울의 신림동까지 공사를 도맡아서 굳은 일은 다 해주신 그러다가 좀 다치기도 하시고 참 고생도 하신 조철환 장로님 기도를 오늘 마치는 기도는 저하고는 이제 사돈지간이잖아요. 장로님이 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족이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인이 다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